독특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리액션을 잘해도 X를 안 하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메모장 콘텐츠. 오늘의 주제는요,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여자 특징. 여러가지 주제들을 생각해봤는데 이상형이나 좀 인기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이번엔 반대로 인기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잘 보이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좀 밉보이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들도 이제 알아야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성분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이랬던 것 같다 저랬던 것 같다 있으면 같이 의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 지금 생각난 거 있어. 웃음이 비싼 사람 있어요. 뭔지 알아? 남자들은 리액션이나 잘 웃어주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계속해서 웃겨주고 싶고 이러는데, 웃음이 비싼 사람들이 있어요. 개그를 쳐도 억지로라도 웃어주고 재밌어 해줘야 이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재밌어지는데, 웃음에 좀 비싼 사람이 있어. 나를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웃음이 비싼 사람.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지? 리액션 없는 거랑 비슷하죠? 같이 쓰겠습니다 이번에. 리액션 없는 사람. 그런 거 있어. 개그 쳤을 때 재미없는데요? 하는 그런 거 있어. 물론 근데 그거 그냥 호감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웃어줘도 되는 개그들이나 웃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도 진짜 웃긴 거 아닌 이상 잘 안 웃어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맞지 맞지, 이건 뭐 남녀 똑같죠.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자기 관리는 진짜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사실 운동해서 뭐 몸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떠나서 패션만 해도 사람이 진짜 달라 보이거든요. 막 엄청난 것들을 막 할 필요까지는 없어. 뭐 피부과를 다녀라 뭐 운동을 해라 까지가 아니어도, 우리 그냥 겉보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패션이잖아요. 옷만 잘 입어도 사람이 훨씬 달라 보여요. 같은 사람이어도 추리닝을 입었을 때랑 진짜 멋있는 옷 입었을 때랑 차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도 좀 신경 쓰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어울리는 화장법도 알아서 자기 잘 어울리는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진짜 인기 많을 수밖에 없지. 반대로 이제 자기 관리 안 하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아 저거 진짜 너무 공감이다. 입 험한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말할 때 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좀 무례하다든지. 욕 쓰는 건 난 진짜 안 돼. 그러니까 뭐 가끔씩이야 나올 수야 있지만은, 나 욕을 많이 하면 좀 저렴해 보일 수밖에 없죠. 이 펌한 거는 남자도 똑같지 사실은. 이거랑 세트 메뉴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의 없는 사람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예의 없는 사람은 그냥 친해지기도 싫어요. 이성을 떠나서 난 예의 없는 사람은 그냥 내 지인으로 두기도 싫어해. 어떤 모임을 가는데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난 그냥 마팔하기도 싫어. 저 사람이 내 지인이라는 것도 싫어. 그래 무례한 사람들 있어 요즘에. 자기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핑계대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런 거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아 근데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공주대접 받는 걸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어. 근데 좀 과한 사람 있어요. 너무 자기 약간 공주대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또 남자들이 좀 너무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과한 공주대접,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과한 공주대접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약간 리액션도 좀 덜해. 그리고 웃음이 좀 비싸요. 잘 안 웃을라 그래. 반대로 좀 쿨하거나 남자들 웃음에 잘 웃어주고 시원시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오히려 많지. 너무 막 조신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너무 우쭈쭈 해줘야 되는 사람은 또 남자 입장에서 피곤할 수도 있어. 맨날 뭐 먹을까 했을 때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 그럼 맨날 그냥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먹으면 돼. 진짜 아무거나지? 그럼 오늘 김치찌개야? 그럼 제육볶음이야. 이제 선언해야지. 아무거나라고 하면은 무조건 제육볶음이야 자기야.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약간 방어기제로 그냥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리액션을 잘해도 자기 얘기를 안 하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썸이 되려다가도 상대방 입장에서 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오히려 헌것다고 생각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지. 비밀이 많은 사람 느낌이죠. 그래서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애초에 인기가 없진 않을 수 있어. 근데 썸 타거나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 얘기를 너무 안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믿음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났는데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꿈 얘기나 뭐 자기 이야기나 자기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해주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자기 얘기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이제 뭐 물어봤을 때 좀 감춰서 얘기해. 그러면은 나도 안 물어보게 돼. 그래서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 얘기는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 좀 고집 센 거. 고집이 센 사람. 남 이야기 수용 잘 안 해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가 무조건 정답인 줄 알고. 아 이것도 좀 골 때리긴 하죠. 고집이 센 거는 어찌저찌 썸 타다가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연애를 했을 때 한번 싸움 나면은 되게 힘들어지죠. 고집이 센 거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든 포인트인 것 같아. 아 자존감 낮은 사람도 있어. 자존감
자존감 낮은 사람.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들을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존감 낮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단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부정적이고 상대방도 부정타게 돼요. 진짜 어떤 일을 해도 좀 아 근데 그거는 괜찮을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거지.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픔이 스타일이야. 뭐만 하면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속 감정 쓰레기통이 돼서 열심히 자존감 지킴이가 되지만 그게 회복이 잘 되면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낮으면은 이야기 진전도 어렵고 서로 관계 발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 아 덕질 심하게 하는 사람? 덕질 심하게 하는 사람 아 이거 인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이돌 좋아하고 이거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SNS에도 다 보일 정도로 덕질을 하거나 이러면은 다가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자기도 행복해하는 그 덕질은 난 되게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부러워.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공연하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고 이거는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아이돌 떠나서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뭐 누구 모델을 좋아하고 배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걸 같이 행복해하고 하는 건 난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완전 빠져가지고 약간 유사연애 한다든지 완전 감정이입하고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거는 다가가기 힘들지. 근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연애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나? 타인이랑 연애 생각을 하고 있나? 아 남미세? 남미세도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기는 하죠. 남자를 너무 밝히는 느낌이 들면 남자 입장에서 굳이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반대도 똑같잖아. 남자가 너무 여자 밝히는 느낌이야. 아, 그러면 별로 안 다가가고 싶잖아요. 아 누구나 여자면 남자 좋아하고 남자면 여자 좋아하고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밝혀. 그게 좀 티나면은 좀 싸 보일 수도 있어.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한테는 다가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남미세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뒷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약간 말 함부로 하는 사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나도 근데 난 진짜 뒷담화 많이 까는 사람들 진짜 싫어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썰 풀면서 하다 보면은 뒷담화가 나올 수도 있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남욕하는 사람들 있어. 뭔지 알아?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그냥 카더라 카더라 하면서 뒷담화 까고 그냥 비주얼로 놀리고 그 사람 변론에 뭐네 하면서 남욕하는 사람들 있어. 이게 남욕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있는데 편 만드니까 난 남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애드모 형이 왜 내 얘기하냐. 애드몽이 남욕하나? 형님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찔리지 마세요. 아 남한테 아예 관심 없는 여자?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연애에 관심 없을 것 같고 그냥 남자 안 좋아할 것 같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철벽 치는 느낌도 아닌데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남자들 입장에서 다가갈 수가 없어. 그냥 철벽인 느낌이야. 그냥 진짜 연애 세포가 없는 느낌인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세포가 없어 보이는 사람.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딱 그런 이미지 들이 있잖아 주변에도. 쟤는 그냥 남자한테 관심이 없나? 싶은 사람. 그러니까 쿨하고 이런 거랑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연애에 관심이 없긴 해.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 일단은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여자 특징 12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고 근데 되게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또 사람들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메모장 콘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